지난해 킹 카운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한국어 선거 안내 팜플렛이 올해 본선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축하하는 킥오프 행사가 16일 오전 10시 렌튼에 위치한 킹 카운티 선거국에서 열렸습니다. 킹 카운티 선거국은 KAC를 파트너로 선정하고 한국어 외 스페니쉬어, 사모아어, 캄보디아어 등 다국적 언어의 파트너를 초청해 올해 본선부터 자국 언어로 선거 팜플렛이 나오게 되는 것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KAC 이준우 회장과 이승영 전 회장 등 KAC 멤버 여러 명이 참석했으며 선거국에서는 줄리 와이 씨 그리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거 관련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줄리 와이스는 오늘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애써왔으며 오늘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 많은 일들을 달성해 나가자고 흥분된 목소리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KAC가 자체적으로 번역하느라 많은 애도 썼으나 지난해 로덴 바우스키가 안건을 제출하고 킹 카운티 의회에서 핏본 라이바우가 큰 협조를 함으로 킹 카운티에서 통과된 안이 11월 대선부터 한국어 선거 팜플렛으로 나오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어 선거 팜플렛은 한국어 팜플렛을 원한다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KAC로 연락하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든 분들이 영어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우리말로 모든 투표 관련 거를 이제 우리말로 읽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그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번역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거고 저희가 그 없는 리소스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후보자 등록은 상당히 쉽고 첫 스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 디모크라시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의 그 KAC의 사명인 이제 임파워먼트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 꼭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꼭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So excited! I'm actually feeling rather emotional about it. I'm really excited that we're able to.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이렇게 주도이 1등이 뭐랄지 주관해서 우리 때문에 또 스페니쉬 커뮤니티도 자기 나라 랭귀지로 이렇게 안내책자 나오는 거에 이제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글로 투표 안내. 그다음에 투표 용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정말 와우, 우리한 커뮤니티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